안녕하세요.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최근 아토피 피부염이나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과 같은 환경성 질환을 가진 환자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나이대로 보면 9살 미만의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진료 환자의 30%에 해당할 정도로 높은데요. 오늘은 서울 여성한의원 김정우 원장과 환경성 질환에 대한 치료와 대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유해물질에 노출되기 쉬운 현대인의 생활환경은 환경성 질환이라는 새로운 건강 문제를 대두시키고 있습니다. 환경성 질환의 상관관계와 치료법에 대해 사상체질과 전문의 김정우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환경성 질환이 뭔가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환경성 질환이라고 하면 물리적, 또 화학적, 생물학적 이런 환경 요인들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질환들을 우리가 환경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산업화 이후에 우리 그 주변에 많은 그 오염이 심화되고 있고 가중되면서 나타나는 그런 질환들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아토피 피부염, 그리고 천식, 비염과 같은 이런 질환들입니다. 실제로 우리 거주 환경을 보게 되면 네. 거주 환경의 안과 밖이 모두 이런 그 환경 오염 물질에 의해서 점점 그 가속화되는 그런 피해를 보고 있게 되고 네. 그로 인해서 이러한 질환들이 갈수록 많이 발생하고 또 면역력이 약한 소아라든지 청소년을 넘어서서 성인들에까지도 점차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랜 시간에 걸쳐 환경이 바뀌고 그 변화에 노출되면서 환경성 질환이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럼 환경성 질환은 후천적인가요? 이 알러지 질환과 같은 이러한 환경성 질환들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사실상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네. 40년 정도의 그런 연구 기간인데요. 그 이유는 이 기간 중에 이러한 질환들이 폭발적으로 발생했다는 것도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일단 그 후천적인 이런 오염 물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질환이지만 네. 또 실제로는 유전적인 성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알러지 질환, 한 가지 이상의 알러지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태어나는 시기부터 특정 알러지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관찰되고 있는데요. 네. 이것을 볼 때 이러한 환경성 질환들은 환경적인 특징과 또 유전적인 특징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후천적이고 또 선천적인 그런 영향까지 모두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환경 질환으로 아토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보통 아토피를 갖고 있는 분들은 비염도 같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환경 질환이 대체로 동반돼서 나타난다고 봐도 되나요? 우리가 실제로 과거에 보면 이런 알러지 질환을 얘기할 때 알러지 행진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져와서 네. 많이 설명을 하곤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먼저 위장관에서 식품에 대한 알러지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어서 피부에 습진이라든지 아토피성 피부염이 관찰이 되고요. 네. 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숨을 쉴 때 쌕쌕거리는 소리가 난다든지 하는 이 소아의 천식 현상을 보이게 되고 네. 이것이 점차 만성의 비염으로 바뀌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알러지 질환들이 순차적으로 나타난다 해서 이 알러지 행진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데요. 실제로 임상에서 보면 이런 그 알러지 질환들은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또 처음에는 비교적 초기에는 알러지 질환들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더 만성화되게 되면 네. 두 가지 이상의 심한 증상들을 동시에 심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제 치료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흔히 어릴 때 아토피나 비염이 있으면 성장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성장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방해를 받는데요. 먼저 영양의 부족이라든지 또는 불균형 상태, 그리고 수면의 부족,
또 스트레스, 거기에 만성질환이 있을 경우에도 이 성장은 심하게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아토피 피부염을 앓게 되는 경우에 이 가려움으로 인해서 밤잠을 잘 못 자게 되고 또 영양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다든지 하기 때문에 이러한 질환들 자체가 바로 성장의 저해 요인 자체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네. 따라서 이러한 질환들을 먼저 치료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실제 임상에서 제가 치료했던 아이들을 보면 네. 아토피 피부염을 심하게 앓고 있는 아이의 경우에 1년간 성장이 정지되어 있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대단히 안타깝고 또 부모 역시 이 아토피 피부염이라든지 또 성장까지 같이 좀 치료해 주기를 원하시기도 네.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질환들을 먼저 치료해서 근본적으로 회복시키는 치료를 먼저 하고 그리고 네. 이어서 몸의 면역 기능이 정상화되었을 때 성장에 관한 부분들을 다스려주면서 치료해 나가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간혹 폐나 장이 안 좋으면 아토피가 생긴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장기를 좋아지게 하면은 아토피나 천식이 나을 수 있는 건가요? 한의학적으로 보면 실제로 우리 몸의 장기와 외부의 구조물 간에는 필연적인 연관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폐의 기능은 우리 피부의 호흡이라든지 대사 기능과 관련이 있게 되고요. 네. 또 대장 역시 폐나 피부와 관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폐의 기능을 좋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대장의 기능이 원활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이러한 질환들을 치료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가끔 민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폐와 장의 기능을 튼튼하게만 만들어주면 이러한 알러지 질환들이 마치 치료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치료라고 하는 것은 해당하는 기관의 정상적인 기능의 회복을 도모함과 동시에 우리 몸의 전체적인 어떤 면역 기능의 정상화라든지 또 체질적인 불균형을 다스려주는 이런 종합적인 치료를 했을 때 이런 질환이 치료가 되는 것이고요. 네. 해당하는 장기들이 좋은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유지해주는 것은 치료의 보조적인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어떤 환경에 오랫동안 노출이 돼서 병이 생긴다고 하면은 그 환경 인자를 완전히 막아내는 게 참 까다롭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이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뭘까요? 먼저 이러한 질환들의 양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에 이러한 아토피라든지 비염 천식과 같은 질환들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는데요. 이것은 유전적인 성향도 있지만 분명히 환경적인 오염의 심화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환경적인 인자들을 보게 되면 어떤 항원에 해당하는 이런 생물학적인 요인들 또 온도나 기후, 습도와 같은 이런 물리적인 인자들도 있지만 가장 폭넓고 또 광범위하게 이러한 질환들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역시 화학물질의 범람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화학물질들은 실제로 병이 없는 사람에게 병을 만들어내는 이런 발병인자로 작용하기도 하고 네. 동시에 알러지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증상을 훨씬 심화시키게 되는 그런 악화인자 두 가지로 다 작용을 하게 됩니다. 네. 따라서 이러한 환경물질 또 오염물질을 통제하는 것이 이러한 질환들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텐데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가공식품보다는 천연식품 위주의 식단이 반드시 도움이 되겠고 또 서구적인 그런 식생활 문화보다는 한국적인 식생활 문화를 우리가 실생활에 가져옴으로써 또 예방의 어떤 측면에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네. 주거 환경을 살펴보더라도 이런 서구적인 주거 환경보다는 한국적인 주거 환경을 도입함으로 해서 이러한 네. 물질들을 조금 더 차단하고 또 확산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들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질환들을 증상을 억제시키는 방법에 이런 증상 억제 일변도의 치료를 하게 되면 잠시 호전되거나 또는 증상이 감소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점차 만성화되고 또 여러 질환들로 확대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를 시행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근본적인 치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증상이 어느 정도 심한 단계에 있는지 네.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또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몸의 면역 기능 상태가 어느 정도나 나빠져 있고 어느 정도나 파괴되어 있는지 이걸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체질적인 불균형 상태가 이러한 질환들을 보다 더 만성화하고 또 낫기가 어렵게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체질적인 불균형을 정상화시키는 것도 같이 따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합적이고 또 개별적인 치료들을 통해서 다스려주는 것을 우리가 근본치료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치료를 바로 시행해주는 것이 치료와 함께 예방적인 의미로서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네, 오늘은 사상체질과 전문의 김정호 원장과 함께 환경성 질환에 대한 치료와 대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리가 아프다 하면 보통은 단순한 요통이나 디스크 같은 질환을 떠올리게 되죠. 그런데 척추 전방 전위증이나 척추 분리증 같은 질환은 이름은 생소하지만 디스크만큼이나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이고 비슷한 증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주우리병원 김재엽 원장과 함께 척추 전방 전위증과 척추 분리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허리 통증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척추 질환. 단순한 요통이라 여겨 방치하면 자세나 걷는 데에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척추 전방 전위증과 척추 분리증에 대해 신경외과 전문의 김재엽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척추 전방 전위증이란 게 어떤 건가요? 일단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척추를 아래 척추에 대해서 위 척추들이 계단형으로 어긋나 있는 것을 말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 그림을 보시면 이 모형을 보시면 이렇게 그 C자형으로 해서 부드럽게 곡선이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척추 분리증 내지는 척추 전방 전위증이 계시는 분들은 척추가 이렇게 앞뒤로 네. 어긋나 있는 것처럼 그래서 계단형으로 울퉁불퉁하게 변해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 이 척추 전방 전위증도 원인에 따라서 종류가 여러 가지라고요. 한 6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선천성은 말 그대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불완전하게 만들어져 나오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협부형이라고 해서 우리가 만들어져 있기는 하지만 좀 불완전하게 만들어져서 우리가 운동선수들 발목 같은데 과도한 스트레스가 오래 이렇게 중첩이 되면 네. 스트레스 골절이라고 해서 미세하게 이제 이렇게 골절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힘이 허리에 계속 가해지면 나도 모르게 미세 골절이 일어나면서 그게 세월이 지나면서 떨어지게 되는 네.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는 척추 요추 5번에서 천추 1번에서 잘 발생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퇴행성.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제일 많이 보게 되긴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보통 40대 이후에 그리고 특히 여성분에서 한 9배 정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네네. 대개 4, 5번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물론 외상성, 교통사고를 심하게 당하거나 그러면 그쪽에서 이제 골절과 함께 그렇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병 중에서 골형성 부전증이나 뭐 매독이라든지 신경 섬유종증, 그다음에 뭐 말판 증후군 이런 병에서 동반되어서 그런 게 오는 것을 병적인 형태라고 하고요. 다른 병 때문에 예, 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것도 종종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수술 후에 이제 수술을 하고 나면 좀 약해지니까 네. 이제 그것을 통해서 수술 후에 그런 게 다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럼 이 중 가장 흔하다고 볼 수 있는 건 어떤 건가요? 일단 척추 분리증을 동반을 해서 네. 이게 선천성과 협부형이 같이 믹스되어 있는 형태가 제일 많고요. 네. 그리고 또한 그 퇴행성 전방 전위증이 제일 많게 되겠습니다. 예. 척추 뼈가 앞으로 미끄러지는 원인 중 하나로 척추 분리증을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예, 예. 근데 척추 분리증은 어떤 질환인가요? 물론 이제 척추 전방 전위증도 있지만 네. 척추 분리증도 임상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질환이거든요. 예. 이 척추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통뼈에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가시뼈가 만들어져 오고 네. 가시뼈가 이렇게 해서 요 가운데서 딱 붙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요 부위가 아주 협부형처럼 약하게 아주 좁게 만들어져 오거나 선천성처럼 아예 만들지 않고 그러니까 뼈는 있지만 붙어 있지 않는 형태로 나와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요 그 이 협부라고 부르는 데인데 요 부위가 보시면 그 척추뼈를 앞쪽하고 뒤쪽하고 연결 부위고요. 네. 그다음에 위에 관절하고 아래 관절하고 연결 부위예요. 네.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 힘이 가해지는 삼각 지점에 딱 중심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쪽이 뼈는 있지만 서로 힘을 받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게 그 자리에 붙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힘이 가해지면 뒤에서 지지하는 구조물이 없기 때문에 이 척추가 앞으로 빠지게 되는 그래서 그런 병을 척추 분리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주로 이런 증상은 누구한테 자주 나타나나요? 아까 제일 흔한 형태 두 가지를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협부형은 사실은 남자분에서 한 두 배 정도 여자분보다 많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약하게 태어나는 부분은 그렇지만 이제 척추 분리증이 있다고 이제 진단이 됐을 때 이제 분리증이 있으면 앞으로 빠질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빠지는 정도는 여성에서 한 4배 정도 더 흔합니다. 물론 호르몬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가설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다 빠지냐 하면 그건 아니고요. 그 척추 분리증이 있으면서도 빠지지 않는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소아에서 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그 척추 분리증이 있을 때 5번에서 천추 1번 사이에 척추 분리증이 있을 때 증상의 발현 시기는 평균 한 19살이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진단. 우리가 그 젊은 경우에는 허리가 좀 아파도 네. 진통제로 먹고 참거나 네. 운동하면서 좀 지켜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진단을 받는 나이는 평균 23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요추 4, 5번 분리증 같은 경우에는 각각 한 10년 정도 더 차이가 있는데요. 되게 30에서 40대가 되어서 이게 증상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대개 증상은 소아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인이 되면서 이제 요통, 그다음에 인접 엉치라든지 허벅지로 연관통이 가끔 있을 수 있고요. 이제 소아 같은 경우에는 근육 강직 같은 그래서 그 자세가 좀 변한다든지 보행 이상으로 사실은 통증보다는 그런 애가 걷는 게 좀 이상해요. 아니면 네. 이게 그런 걸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더 많이 흔합니다. 두 번째 퇴행성은 여성에서 한 4배에서 6배 정도 더 많이 보고가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호르몬 영향이라고 좀 이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는 게 당뇨 환자라든지 난소 절제술 환자에서 더 높게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대개 4, 5번 사이에서 더 많이 발생을 하고 그런 것들은 대개 협착증하고 또 증상이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예. 예, 퇴행성인 경우에는 분리증하고 조금 더 증상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네. 예. 이제 만성 요통 정도의 뭐 큰 문제가 없다고 처음에 척추 분리증을 이야기한다면 사실 환자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일단은 그 우리가 임상적으로는 네. 척추 분리증이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사실은 드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설령 우리가 뼈가 서로 연결은 되어 있지만 그 허리에는 이제 그거 말고도 뼈를 사실은 지지하는 근육과 인대 조직이 잘 발달해 있죠. 그래서 요통 정도 위에는 큰 그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별로 많지는 않거든요. 예. 근데 이제 다만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선 부위가 약해져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전방 전이증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면 네. 타입에 따라서 아까 협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뼈가 없는 결선 부위가 있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퇴행성 변화 같은 경우에는 결선 부위는 없지만 뒤에 구조가 약해져서 이렇게 앞으로 빠지는 병인데 거기에 따라서 증상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전방 전이증이 생길 때쯤부터 치료를 시작하면 되는 건가요? 일단 척추 전방 전이증이 일단 진단이 되면요. 네. 가장 먼저 할 것은 허리 강화 운동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15살 이하의 청소년이라면 6개월에 한 번씩 그 이외에는 1년에 한 번씩 이 전방 전이증이 증가를 하는가 그런 엑스레이로도 충분히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네. 검사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척추 분리증이든지 아니면 이제 그 퇴행성
척추 전방 전이증이든지 결과적으로 뒤에 인대 구조물이 많이 무리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척추 그 허리 운동, 특히 근력을 강화시키는 운동이 필요한데 우리 신전 운동보다는 굴곡 운동, 말하자면 복부근 강화 운동이 더 많이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성인이 됐을 때 통증이 이제 심하게 되면 이제 뭐 1, 2주 정도 보조기 같은 착용을 하시면서 그 외에 이제 물리치료 방법이라든지 신경주사 같은 거로 통증이 좀 완화가 되면 또다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척추가 계속 어긋난다면 그때 수술을 하는 건가요? 예. 일단 그것도 바로 하시는 게 아니고요. 예. 결과적으로 요즘에는 이제 시술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각종 시술 같은 걸 많이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운동으로 해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경치료라든지 그런 걸 해보고 요즘에는 이제 뭐 풍선요법이네 그다음에 우리 그 추간공 확장술이네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경막의 신경성형술이나 그래서 증상이 너무 심할 때는 그걸로 해서 조금 더 증상 완화 기간을 더 드리고 이렇게 일상생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도 있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허리 그 앞으로 나가는 게 더 진행을 한다든지 그리고 증상이 계속 그런 치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을 한다고 하면 수술을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신경외과 전문의 김재엽 원장과 함께 척추 전방 전이증과 척추 분리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 장기간 약을 처방받는 분들 계시죠? 환자가 병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간혹 보호자가 대신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재진 진찰료를 전부 지불하지 않고 50%만 지불하면 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본 진료료 산정 지침에 따르면요. 환자가 직접 내원해서 진료 담당 의사와 상담하지 않고 약제를 수령하거나 처방전만 발급받는 경우에는 재진 진찰료의 50%만 내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미 진찰료를 전액 지불한 경우라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 제도를 활용하면 환급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